여러분들도 제왕적 대통령제가 문제가 많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많이 들었을 겁니다. 우리나라 헌법이 제왕적 대통령제가 아닙니다. 엄연히 삼권 분립에 행정수만 있고 국회의장 있고 대법원장이 있고 거기다가 헌법소장도 있고 또는 가장 객관적으로 담보해야 되는 감사원장도 따로 있고 권익위원회 있고 인권위원회 있고 그야말로 조직은 촘촘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나라만큼 다양한 조직이 안차를 잡고 있는 나라는 별로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근데 왜 정치가 이렇게 되겠습니까? 왜 정치가 이렇게 혼란스럽게, 나라를 혼란스럽게 이끌어 가도록 되었겠습니까? 대통령을 하고 있는 그 사람의 문제입니다. 이승만 대통령 당시에 3.15 부정선거로 이승만 대통령이 물러났을 때 집권한 민주당에서 이원 내각제만 되면 모든 문제가 해결될 거로 컨트롤 쳤습니다. 자신한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 사람이 1년을 견디지 못했습니다. 그동안 박정희 대통령 이후에 여러 대통령들이 나름대로 일을 한다고 했습니다만은 전체적인 구상이 부족하고 역량이 부족해서 여러 가지 문제를 많이 낳았습니다. 그래도 천우신조로 나라 산업이 발달하고 경제가 성장하고 우리가 웅크타드에서 처음으로 후진국에서 선진국으로 편입된 나라가 되었습니다. 위에서 정치 지도대를 했겠습니까? 아닙니다. 산업기술자, 과학자들, 학교 선생들 또는 우리 일반인들이 노력하고 노력하고 결실을 얻은 게 지금 현재 모습입니다. 지금도 일각에서는 헌법 개헌을 이야기하는 모양인데 헌법 개헌이 돼서 나라가 잘 되는 경우는 없습니다. 사람 교육을 잘 시켜서 인성이 충만한 사람,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 희생하고 봉사할 그런 인재를 키워서 좋은 사람이 국정을 담당하도록 하는 그 시스템을 구축하는 게 더 중요하지. 지금 현재 우리나라 상태는 사람이 답이다라고 한 문재인 대통령이 그 사람이 문제가 됐습니다. 제도가 문제가 아닙니다. 나는 늘 이야기합니다. 1차 산업과 2차 산업이 기초를 튼튼하게 안으면은 어떤 나라도 영원히 부강할 수 있는 나라, 영원히 강력한 나라로 존재할 수 없습니다. 산업이 구축되지 않으면은 어떤 것도 사상 누각처럼 일시에 무너지고 맙니다. 남미의 ABC 3국이나 또는 요 근래 크게 문제가 되고 있는 베네수엘라나 또 러시아도 마찬가지입니다. 국가 규모 전체에 비해서 산업화된 부분이 산업으로 일어나는 부분이 적기 때문에 석유나 천연가스나 또는 강물 자원으로 해서 수출했지만은 그게 활성화되지 못하고 순환되지 못하고 서로서로 더 커나가지 못했기 때문에 자꾸 오므라들고 쪼그라들고 어느 순간 그 부동 자원이 끝나면은 그냥 나라도 사그라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대통령제가 문제가 아니라, 제왕적 대통령제가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그 국가와 민족을 바칠 수 있는 인재를 양성하는 게 더 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인재 육성이나 양성 없이는 어떤 나라도 존재하지 못합니다. 영속적으로. 우리가 국토가 적고 산지가 많기 때문에 우리는 체대를 이야기해서는 안 됩니다. 물리적인 최고도 이야기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두뇌를 사용해서 최신의 또는 질적으로 최고의 기술력으로 무장해야 우리나라가 안정적으로 발전할 수 있고 세계에서 중요국으로 자리매고 세계사의 흐름을 이끌어갈 수 있는 그런 나라가 되는 겁니다. 제도가 문제가 아니라 그 제도를 운영하는 사람이 문제니 사람을 육성시키고 양성하는 교육이 튼튼해야 됩니다. 물론 교육도 어떤 식의 교육을 말하냐고 하면 너무 여러 가지 문제가 많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서는 교육이라는 것 자체만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나라가 부강하기 위해서는 교육이 충실하고 알차고 전향적이고 진취적인 교육이 되어야 됩니다. 감사합니다.